충남도는 지난 2002년부터 지속가능한 수산자원 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자율관리 어업 사업을 시행해 오고 있는데요. 올해 또한 자율관리업 우수 공동체를 선정해 도비를 투입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에 나설 전망입니다. 충남도는 올해 자율관리업 우수 공동체를 대상으로 지원 사업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도는 어선업 유형 3개 공동체에 3억 6천만 원, 복합업 5개 공동체에 4억 1천만 원, 마을업 3개 공동체에 2억 원, 양식 유형 1개 공동체에 1억 원 등 4개 유형 12개 공동체에 모두 10억 7천만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특히 올해는 2010년 등록된 만수동 공동체 등 3개 단체에 각각 5천만 원씩 1억 5천만 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자율관리업은 어민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해 바다 환경과 어족 자원을 지키고 가꾸는 사업으로 지속가능한 어촌사회 발전을 위해 지난 2002년부터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현재 도내에는 7,325명의 어업인이 참여하는 자율관리업 공동체 82곳이 운영되고 있으며 도는 지난해까지 73개 단체에 136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지원 접수는 해마다 상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 진행하며 자율관리업 충남도 지역협의회의 심의 의결을 통해 지원 단체를 선정하게 됩니다. CNI 뉴스 김지윤입니다.